같이 먹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 비주얼을 좀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나왔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나온 우리 유튜브 팬분이 있습니다. 유튜브 팬분인데 제가 얼굴로 안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자, 얼굴로 안 내보내겠습니다. 자, 시청자분들 연어 알밥, 연어 알밥입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자, 이거는 튀김입니다. 먹을 촬영할까요? 그럼 또 영화 촬영할게. 아시겠죠? 말 안 하고. 자,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맛있는지 아시겠죠? 술 아닙니다. 자, 이겁니다. 자, 이겁니다, 여러분들. 제가 방송에서는 술 내비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이 방송에서 이런 방송 나가야지 술을 내보내면 여러분들 안 좋습니다. 애들도 보는 초등학생들도 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. 방송 12상. 예. 편집. 교수님, 저 행사 계획이 예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예. 시청자분들과 제가 1,020명 정도 되면 제가 그 구독자 팬분들 좀 모여가지고 제가 행사를 좀 한번 할 겁니다.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제가 강의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먹방도 하는 거고 또 여러분 팬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 감싸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유튜브하고는 틀립니다. 제가 100% 틀립니다. 그래서 1,020명 정도 되면 제가 행사를 하나 할 거예요. 행사를 하나 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행사를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참석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그게 아직까지 계획 중이거든요. 저는 100%로 가지고 할 겁니다. 할 거고 1,020명이나 1,030명이나 그래 아마 안전방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.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때 방조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를 낚시 그날은 낚시를 꼭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. 낚시를 꼭 하고 싶고 하고 여러분들이 오면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재밌게 할 거예요. 지금 앞에 제 동생하고 그것 때문에 좀 같이 오늘 이렇게 또 밥을 먹게 됐거든요. 제가 또 눈이 안 좋은 관계
뭐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의 관계로 해서 그래, 지금 동생분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런데 동생분은 절대 얼굴을 저는 사절 안 했습니다. 사절 안 하고,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의 물건을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더 맞는, 더 많은 팬분들을 좀 제가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음식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마음 놓고 좀 먹도록, 마음 놓고 좀 먹도록 음식을 좀 보여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. 여러분들 만나겠죠? 자, 여러분들 오늘 이 녹화를 시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